산이나 뭔가 희생, 그런 고난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보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되고 생의 에너지를 그런 표현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는 이 공간을 엄마의 엄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전시는 알아차림 전시인데요. 할머니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알아차림 전시고요. 저희는 이 공간을 예술가들 8팀이랑 그리고 지역 신림에 계시는 할머니들 9분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춤도 추고 그런 이제 워크숍들, 다양한 활동 교류를 통해서 이제 영감을 받은 작품들로 지금 작품을 설치를 했어요. 할머니의 생의 에너지를 그런 표현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할머니가 예술의 생산자로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예술 작품의 주체가 되어서 설치된 미디어 아트 작품도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의 그런 힘차고 밝은 에너지를 온전히 전달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고 무도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힙한 음악, 사일런트 디스코의 컨셉으로 꾸민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작품을 많이 즐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고,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또 전화도 해드리고 그러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